당시 라틴어를 배운 사람들, 수사들, 종교 지도자들만 라틴어를 그 수도원이나 뭐 신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자기네들끼리만 알았고 설교도 라틴어로 했어요. 유명한 얘기가 있잖아요. 테첼이라는 사람이 면죄부를 팔러 왔을 때 그 부당성을 루터가 테첼 앞에서 공격할 때 백성들이 듣지 못하게 라틴어로 합니다. 그 뭐냐면은 파장이 커질까 봐. 그렇게 라틴어라고 하는 이 사제들의 전문적인 용어, 언어를 통해서만 성경이 감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들의 그 민족어로 번역이 시작되어지면서 소위 성경은 모든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그런 책이 됐죠. 훈민정음하고 똑같은 결과를 낳은 거죠. 종교개혁이란 항상 그 시대 정신을 넘어가는 거거든요. 시대 정신에 교회가 사로잡혀서 그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나 정신을 따라가고 박수 쳐주고 북 쳐주고 하면은 그거는 이제 교회가 시대 정신의 포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바벨론 포로라 그러는 거예요. 세상의 포로가 됐다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려면 복음은 그 시대의 가치를 다른 측면에서 보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넘어갈 수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는 대안 공동체거든요. 대안적 가치를 제시해야 되는데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뭘까요?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시대가 추구하는 가치. 그건 황금 숭배예요. 만모니즘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종교개혁은 사제주의, 무슨 권위주의 뭐 이런 것도 다 있지만 메인은 뭐냐면은 황금 숭배로부터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돈에 대한 소유욕, 돈에 대해 돈을 가지고 소유와 지배라고 하는 자본주의 정신이거든요. 자본주의는 많이 소유한 자가 많이 지배하는 거예요. 이 소유와 지배라는 두 틀을 넘어가는 힘을 줘야 됩니다. 저는 우스운 소리를 그래요. 70년대 이후 잘 살아보세라는 그 새마을운동 구호하고 한국교회는 함께 발을 맞췄어요. 그래서 예수 믿어서 잘 되고 복 받고 성장하고 성공하고 이 가치를 추구한 게 한국교회예요. 근데 그 당시에 잘 살아보세가 아니라 바로 살아보세를 대안적 가치로 교회만이라도 제시했다면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지금 황금 숭배 이 문제점 곳곳에 썩어가고 갑을 관계로 빠지고 인간성이 파괴되는 우리 사회의 모든 문제점들 있잖아요. 부의 편중, 운동장이 기울어졌다고 하는 거, 헬조선 이런 모든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일찍 대안을 제시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러질 못했어요. 잘 살아보세 할때 함께 잘 살아보세 따라가면서 아멘했고 대안적 가치를 제시 못했다. 이게 오늘의 종교개혁도 문제입니다. 저는 이제 요즘 그런 얘기를 해요. 94개 조항 한국교회 개혁조항 발표할 때 거기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종교개혁의 3대 가치 할때 오직 믿음, 뭐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이랬잖아요. 솔라 피데 이랬는데 이 그거하고 빗대어서 한 말이 있어요. 지금은 솔라 만모나 오직 돈으로라는 시대에 왔어요. 그거 넘어가야 돼요. 오직 믿음으로는 오직 돈으로라는 반대 명제를 넘었을 때 요즘 요구하는 믿음이에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는 개혁 대상이 된 이유는 돈에 함몰됐다라는 거죠. 지금 16세기에서 시작한 근대화 과정에서 또는 이제 인문주의 사회로 들어서는 과정에서 교회가 종교를 통해서 가졌던 그 가치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근대 사회, 현대 사회를 만드는 윤리와 정신의 기초가 됐습니다. 근데 21세기는 근원적으로 이게 바뀐 거예요. 그래서 16세기 사회에서는 인문주의 하잖아요. 그런 인간 중심적 세계관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인간 중심, 구원론 중심의 세계관 가지고는 안 돼요. 종교계는 그거였거든요, 개신교 정신이. 지금은 인간 중심이라고나 생태 중심으로 받게 돼. 인간만 살아서는 안 된다. 이 하나의 창조한 모든 피조속에 함께 살아야 된다. 생명신학으로 가죠. 구원론이 아니라 모든 생명에 대한 존귀함, 생명의 존엄성에 대한 일치. 그 맥락 속에서 구원은 그 하나님이 왜 먼저 내 생명을 주셨느냐?
생태계와 하나님 창조한 모든 세계 하나님의 생명의 통로로 쓰임 받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 이런 식의 전환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400년에 인간 중심, 구원론 중심의 종교의 패러다임이 저는 끝났다고 봐요. 그럼 앞으로 21세기의 위기들, 생태 위기서부터 인간의 지속 가능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느냐, 인간이. 이런 21세기 큰 이슈가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다시 답을 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그 답을 듣는 사람들이 교회 개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사회, 문화, 정치, 모든 생태의 위기까지 삶의 방식을 바꾸는 근원적 개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류 역사에 몇 번 없었던 근원적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야 되는 종교개혁 시대에 들어섰다. 저는 그렇게 봐요. 누가 바울처럼 쓰임받을지, 누가 루터와 켈빈처럼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길 기대할 뿐이죠.